서울 동작경찰서 실종수사팀 사무실입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실종신고가 하루 평균 10건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사팀의 하루를 밀착카메라팀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노인의 다급한 신고. 치매가 있는 남편의 손을 놓쳤습니다. 무슨 시장? 검은 잠바, 구르마 끌고. 지금 이거 현장 갔다 오겠습니다. 운영해. 네. 10분 뒤 무전이 울립니다. 확인됐다. 가까운 경찰관들은 전부 다 고주변 수색을 해요. 공동으로. 꼬리잡기처럼 이어지는 신고와 추적.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이제 기초수급 받는 지금 근데 그분이 연락이 안 되신다고. 추적 요망하려고. 이름은 65년생 남자고요. 어느새 해가 지고 신고가 더 많아집니다. 네, 아버님 지금 연락 안 된다고 신고하셨었잖아요. 지금 집에 가고 계신데요. 실종 가출 신고는 매년 10만 건이 넘습니다. CCTV 여러 대를 확인해 실종 당시 인상 차기를 확인하고 사설 CCTV 같은 경우는 일일이 협조를 구하고 다녀야 돼요. 미성년자와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은 국민 안전 안내 문자도 활용합니다. 상급 장애 되신 분이 집을 이탈했다고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지하철역에서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실종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 중 99%를 찾았는데 4명 중 1명꼴로 문자를 본 시민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문자를 통한 알림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들이 좀 이렇게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주변에 알려지기 때문에. 네. 문자 안내를 통하면 실종자를 발견하는데 평균 4시간 8분. 전체 평균보다 7.7배나 빠릅니다. 늦은 밤, 이번엔 80대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조금 있다고. 노인과 통화가 닿았지만 이내 끊어버립니다. 어머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경찰들이 쪽지를 주고받으며 최대한 통화를 이어갑니다. 위치를 추적하는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아유,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저도 속상하게.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 사이 도착한 경찰. 노인은 앞만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가세요. 나는 세상을 살기 싫어요. 아이고, 왜 우셔? 방금 실종자를 무사히 확인해서 가족의 품으로 인계했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복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각은 밤 10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부서. 찾겠다라는 신념. 그런 걸 혹시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준다면. 사라진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이 순간에도 이들을 찾아달라는 경보가 끊임없이 울립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주변을 살펴볼 때입니다. 밀착카메라 이하원입니다.